아니 보통 남매 언니 방송했었네 한번 방송했었었네 보통 남매 언니 어? 아 진짜요? 언제 했었어요? 아까 했었어요? 언제 했어요? 어 회장이더라 어 삼다리 이다리? 언 진짜로? 그래? 그래서 지금 그거 했거든요. 아까 대두팡이랑 이야기하다가 UFO 마이크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세달 전에 나온 거, UFO 프로 새로 나온 거 그거 살려고.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서 못 들어가. 미안해서 못 나올. 근데 어떻게 알고 들어간 거야? 네. UFO 프로 20만 원 거의 가까이 그렇던데. 폴랑폴랑인지 아사. 나? 아니? 나는 근데 야 그냥 우리 집에 초대하기가 좀 그렇다 진짜 너무 가정집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가정집에서 소개하기가 좀 그렇다
근데 오늘 원래 안 키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키라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듣기 싫어서 갔다 듣기 싫어서 진짜 진심으로 아 존나 스트레스 받아. 안경 있던 건데요? 너네 너무 자주 보면 질리지 않냐? 너네 너무 자주 보면 질려. 그리고 막, 어? 진짜 막, 집에 있을 때도 옷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막 입으면 되는 건데, 계속 막 방송하려고 하면은 또옷 지적받고 해서 옷 같은 것도 좀막 그렇게 막 외출복 이런 거 입어야 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팔을 입은 건데. 요즘은 잠을 못 자. Yeah, I gotta work hard. Yeah. 가끔은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순 없지. 내일 공연이 있으니까 no pizzas in my studio. 이런 게 익숙해진 지점. 벌써 몇 년째 가끔은 생각해 이런 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관심, 너무 많은 스케줄, 너무 많은 음악, 너무 많은 대화와 너무 많은 생각.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Can we slow it down? 애 내려와 다 맺었는 게 요새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해. 근데 가끔은 말야 가끔. 닥치세요 진짜.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어? 짭이 아닌 진짜 아메리칸 어페럴 이거 나그랑 티에다가 이거 뭔줄 알고 그러세요? 이거 아이오아이가 입었던 거거든요. 아이오아이가. 누구 어필 아니거든요. 시장 옷 아니에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왜 방송 켜가지고 방송 켜도 할 것도 없는데. 방송 켜도 할 것도 없는데 계속 키라고 해가지고 켰는데 할 것도 없었는데 진짜로. 하라고? 아니 진짜 아까 전까지만 해도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씻고 가만히 저 누워 있었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었었는데 누워 있다가 화장했거든요. 화장했는데 기껏 화장하고 나니까 진짜로 힘들어 죽겠다. 맞아 지금. 그리고 충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품이랑 싸줘야겠다. 약속 지켜야지. 알겠다. 해줄게. 한다고. 11개 주라고요? 11개요? 지금 남캠 탐방을 하자고요? 신랑을 찾다고요? 아, 됐어요. 뭔 신랑이에요, 신랑 같은. 그리고 저를 받아주실 분 아무도 없어요. 아지 않습니까? 동동이랑 동동님이랑 어제 내기 아쉽네 이런데 무슨 내기 했었어? 내가 무슨 내기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흔들려요? 다리 떨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다리, 아니, 나 이것도 떨리고 있는데. 아니, 흔들리고. 뭐라고? 가구 다시 옮기다 좋아 보이더라. 아, 이쪽이요, 이쪽에. 오늘 신인 남캔 있더라, 타나라고. 가봐. 노래도 불러, 뭐라고? 노래도 불러. 아, 됐어요. 뭐, 신인 남캔이에요. 가봤자 진짜 개차반처럼 이렇게 딱 당할 텐데. 타나? 타나라 했나? 타나 없는데? 타나라는 사람이 없는데 탄이라 했나? 탄이 없는데? 없구만. 뭐 뭔데? 없는데? 잘생김에서 훌륭함으로 끝나는 방송 이건가? 있네. 그래, 조인성 닮은 신인 남캔. 조용하십시오. 지금 이 인원 가지고 갈 수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인원 보세요, 지금. 이 인원 가지고 갈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씨발, 어제 컨텐츠 했다. 욕 나오게 하지 마라, 진짜로. 짱나게 하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몇 번을 하는데. 어제 컨텐츠 하루 종일 해가지고 12시간 동안 방송했는데 더러우진 않았으면서! 아, 진짜로 그거 한게 뭐냐면, 아, 근데 이거 내가 그거 뭐지? 피라미드 개그 봤어. 봤어. 그거 뭐지? 나, 그냥, 저 목요일에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듣고 계세요? 쉬는 사람 안 봤습니다. 목요일에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네. 그냥, 하차할까요? 그건 무조건 하라고? 왜요? 신인상 안 받는다 했습니다. 왜요? 하는 게 2등입니까? 아니, 악플은 안 달리지, 당연히. 공중파라서.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근데 그거를 안 하면, KNN 안 하면, 나 근데 더 방송 안 키긴 할 거야. 방송을 안 키긴 안할 거야. 아니야, 안 괴롭히세요. 안 괴롭히세요. 딴건 접어도 그건 해야 돼. 왜요? 그냥 공중파라서? 공중파라서 그런 건가? 공중파라서? 아니면 컨텐츠여서? 슈감님께서 일단 나의 귀여운 양파님. 감사합니다. 컨텐츠 없어서? 아, 그 오늘 아싸 됐다. 기훈이 오빠 전화 왔었는데 안 간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거 안 간다 했어요. 왜요? 너막 이제 좀 있으면 막 섭외 들어오고 영화도 출연하고 연예인 되는 거야, 이제. 이거 한번 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그럴 것 같으면은 모든 BJ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됐겠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뭔가 이때가 딱 그게 그 컨텐츠가 주어지면은 아, 이거를 존나 살려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별로 재밌지가 않다. 내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데 철군님 버프는 약 3주 전에 다 빠졌어요. 아니, 원래 태클이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재미없게 방송해, 하루만. 아, 그래? 슈가님께서 또한개 감사합니다. 그만 다 때려쳐도 되는데,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허구지책이라고? 손톱 안 물어뜯거나, 손톱 물어뜯는 버릇 없어. 입술 물어뜯는 버릇 있다. 그래서 입술이 항상 다 터있거나 아니면은 불이 터있지. 이것도 지금 틴트 발라서 그런데 입술이 항상 피가 나 있어요. 네. 아니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요. 그렇게 막 힘든 건 아닌데, 그냥, 아, 하고 나면은,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이런 느낌? 개인 방송 끝나고 나면은, 잘했어. 이런 건,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이제,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사이가 다 빠져 그런 건가? 공허? 공허하진 않은데요. 그냥, 이런 느낌? 네? 방송을 제발 열심히 하라고? 예전보다 작아졌네 서울이 가끔 말야 멀리 떠나고 싶어 사계절이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어 모두 변하고 있지 당연한 거겠지만 널로 같은 위치에서 떠도는 듯한 기분이 들어 너도 알지 나는 여전해 세상이 변하면 너도 변해 에이 모두가 똑같듯이 나 역시 좀 변해 모두가 똑같듯이 나 역시 또 변해 아 내가 이런 이게 너무 이때가 첫판에서 아까 첫판에서 내가 너무 임팩트 있는 방송했었잖아요. 입이 두 개. 그것 때문에 이제 갈수록 약간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거를 어떻게라도 진짜 방송이 존나 망해가는 게 느껴지는데 멱살을 끌고라도 이제 진짜 끄집어 내야 되니까 그게 진짜 막 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아무리 편집이라고 해도, 그때가 첫 번째가 너무 잘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그런 거지. 재밌었어요? 방송은 근데 진짜 노잼이 되긴 되는데, 이게 편집의 힘이기도 하기에는 힘이라면, 네. 죄송한데, 한 달에 15만 원 받는데요, 그거 하는데. 아무 생각들지도 아, 돈을 따서 사는 거 아니고 당장 때려치십시오. 아니요, 돈을 따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무한도전은 오프닝만 몇 시간 한다더라. 그 중에 뽑아내는 거지. 아, 진짜요? 근데 그거는 원래 정식 프로그램이고. 어쨌든, 재밌는 건 재밌는 거. 팡이 뽀진 게 어떠세요? 그냥 아니 그냥 나는 그런 거지. 내가 힘든 건 상관없는데 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까 전에 콘텐츠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까 전에 콘텐츠 없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목요일이란 거 자체부터가 저한테 있어서는 큰 콘텐츠잖아요. 목요일에 매주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도 하긴 하니까 물론 내가 기획하는 건 아니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좋다 생각했었는데 너네가 재미없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재밌다고? 그래? 오, 나의 양파님. 되게 감사합니다. 줄여야겠다. 홍구님은 방송 안 하세요? 내가 사실
아까 한 3시간 전쯤인가 들차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아, 지금 집에 또 언니 와 있어가지고 언니도 와 있는데 잠시 잠시. 아, 문 예선되라고. 왜요? 아니요, 저 휴학했어요. 학교 휴학했어요. 학교 휴학했어요. 아, 뭘 언니 업이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잘또 그분이 나오시겠다. 그분 성격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죠, 당연히. 우리 언니니까. 진짜, 우리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언니야, 23살. 94년생. 야, 나 근데 진짜 아줌마 같나? 너무 늙었나? 앞머리 이제 기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다시 앞머리 기를까 말까 생각 중인데. 23살? 24살이 뭔데? 아, 나 앞머리 있어야 돼요? 아, 오늘 아니라고요? 네. 왜요? 약간 그런 거 있다. 현실판 덕선이네. 이게 맞다. 왜냐면, 그때 뭐지? 항상, 이제 원래 덕선이네도 둘째가 더 이쁘잖아요. 해리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제 첫째는 공부 존나 잘하잖아요. 근데 둘째는 진짜 빡대가리잖아요. 딱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제 셋째도 남자애잖아요. 동지 좀걔 늙어 보이는 좀 사가 보인다 애가 그런 느낌이지. 뭐야, 뭔 노인정이지? 네? 그래서 약간 박보검이랑 나는 또 결혼할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맞는 소린 것 같아. 내가 어쨌든 나는 박보검이랑 결혼하고 언니는 언니 남 언니 그 성보라가 결혼했던 사람은 그 의대생이다 얘가. 걔 고경표.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의사랑 결혼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나는 또 박보검이랑 결혼하고 뭐 맞는 것 같네요. 고경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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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바쁘거랑 결혼해. 바쁘거랑 결혼해. 개웃기네, 진짜. 저희 아까 전에 그거 뭐지? 엄마가 시금치 주면서 시금치 다듬으라 해가지고 시금치 다듬으면서 그 거실에서 그거 보고 있었거든? 청룡영화제. 청룡영화제 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웃고 있었어. 아, 그막 너무 막 준비도 안된게 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그냥 보고 웃겨주면서 넘겨갈 수 있는데 그런 그 떨리는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방송할 때도 솔직히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도 막막 떨리고 그런 거를 다 아니까 막 뭐라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느낌을 아니까 나도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네. 청룡영화제 까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그래서 막 최우수상 받았는데 그 올해 최우수 영화상을 내부자들이 받았거든. 난 진짜 내부자들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내부자들 감독님이 올라와가지고 수상소감 뭐라 했잖아. 아, 지금 이 시국에 저희 영화가 최우수상을 받는 게 맞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Yo, 시끄러운 불빛이 싫어. 스피커의 부밍이 싫어. 중심을 잃고 뭘 조심해. 아니, 너무 스포가 느껴질 뭐야. 얼마나 뜨거울지 몰랐는데 마음을 그래서, 아, 뭐지? 이러면서 나 진짜 노렸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그거 하잖아요. 진짜, 근데 내부자들이 진짜 잘 만든 영화지. 근데 막 아가씨에서 진짜 좀 많이 받았더라. 상 같은 거를. 아가씨에서 상 많이 받고 막 해가지고.
곡성에서도 감독상 받았거든요. 곡성이 감독상 받았어요. 근데 딱 올라갔는데 감독님이 이러면서 막 한이 보고 한이야 고맙다 보고 있니? 이러면서 한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한이 니 덕에 곡성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것 같아 이러면서 한이가 걔잖아요. 무엇이 중헌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동주는 상 안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뭐지 감독상을 그걸로 받았나? 환희.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돼가지고 나 동주를 안 봤어. 근데 나는 내가 본 거는 내부자들에서 끊긴 것 같아. 동주가 작년 영화예요? 동주가 윤동주 시인 그거 아닌가? 저 영화 잘 안 보죠. 집 밖을 안 나가는데. 아무리 영화가 재밌고 영화 재밌는 거 보고 싶다고 해도 저번에 그때 그거 말했었잖아. 마법 지팡이 휘두르는 영화 그거 해리포터 2탄인가 그거 나왔다는 거 그거 보고 싶다고 말만 하지 나가서 보진 않죠. 야 액션 피던 찌든 쩌라. 닉 뺏겨서 그런 거야? 동물 사자 그거 보고 싶다 그래 같이 보자. 닉 뺏겨서 그거 한 거야? 그럼 왜 홍구님 방송 언제 켜? 동물사자요 동물사자. 그거 돈 내우잼이라고요? 아 그래? 아 피다가 더 좋다고? 아 그래?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생각이 드는 게 아 네? 홍구님한테 팬가입 통큰 팬가입 해드리러 가게요. 홍구님 방 회장님이랑 치던 쩌리 우리 방 열혈이어가지고 막 홍구님 방 큰손분들이 나와가지고 치던 쩌리 잡으러 왔다 이러면서 막 풍 쏘시고 가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아니요 열혈 안 달았어요. 네. 여기 왜 이렇게 핏줄이 서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핏줄이 서지 어쩌게? 지켜보면 알지 내가 어디 갈지 모름 지켜보면 알지 얼마나 빠를지는 나를 지켜보면 알지 너 가끔은 지겨워 내가 있어 나를 너무 더러운 방에다 가두어 나는 여길 떠날 거야 사람들이 보내오는 환호와 박수 가채를 받으며 이거 저 맞박 별로예요? 제 맞박 어때요? 전 별론가? 아 근데 머리 안 감아가지고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이렇게 긴 건데 그냥 이거를 넘겨야겠다 맞지? 차라리 앞머리 그냥 꼴배기가 싫어 죽겠다. 요즘에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는 진짜로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잖아? 결혼하면은 내가 이제 영상 같은 거 편집하는 거 진짜 바짝 잘 배워가지고 잘 배워가지고 내 애기 낳으면은 여자애 낳을 거야. 여자애 낳든지 남자애 낳든지 상관없겠지. 여자애 한 명 낳고 남자애 한 명 낳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쌍둥이를 딱 한꺼번에 낳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낳아가지고 옷 진짜 이쁘게 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머리 냄새 안 나요 향기 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혀가지고 이제 막 진짜 걔도 유튜버로 만들 거야. 유튜버로 굳건하게. 요새 막 애기들이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엄마 아빠들이 진짜 대단하게 생각이 들더라. 벌써 어린 나이부터 이제 일을 시켜야죠. 아시죠? 네가 애 낳을 때쯤에 메타가 바뀌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어쨌든 그 애기의 그 젊은 그 아기만의 애기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뭔지 아시죠? 그 귀엽고 깜찍하고 그 진짜 그 눈웃음 치고 그런 거.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아니 그 너 양띵 동생 양파아 100개 고마워 진짜. 너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언니가 해줄게. 쟤는 몰래 욕으로 끌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애기 나오면은 바로 그거 시킬 거예요 진짜로. 내 남자 같다고? 나 남자 같다고 지금? 응? 뭐 해달라는 거야?
먼타를 바라봤던 어제 이 길을 택한 내가 너무 용해 오늘은 여행을 점치고 있어 이제 가사의 마지막 줄을 점치고 있어 여잔 줄, 아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 같다고 아 됐다고요? 아 아니 그래서 진짜로 그 애기 나오면은 내가 진짜 오늘 유튜브를 계속 봤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기들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별로 그렇게까지 끼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딱 끼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긴 했는데 진짜 끼 없는데 약간 그냥 평범한 애기들인데 그 부모가 가지가 부모가 가진 능력이 정말 대단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편집을 짓잖아 우와 이렇게 해놓은 거야 막 더빙 같은 것도 부모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애기로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이몽규 번역기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왜요? 돈으로 생각한다고요? 아 이거 봐 그냥 피지석이 아지나라 오늘 진짜 피지를 검수니까 플랑플랑지만 또 한 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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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안 되자 너네가 낳은 애기들 그리고 내가 낳은 애기들 이렇게 다 같이 합쳐가지고 크루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양팡크루 약간 양팡크루 양팡크루 치돈쫄TV 약간 이런 식 양팡크루 103kg TV 약간 이런 식 해가지고 그렇게 TV 이렇게 만들어서 애기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크루 만들어가지고 같이 다니면 되겠네 내가 대본이랑 이런 거 짜줄 테니까 그래서 방송 열심히 할게. 뽀뽀뽀뽀팔TV. 네. 여러분, 아니, 저는 결혼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결혼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묻어두도록 합시다, 뭐. 잘 안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뭐, 결혼이 잘 성사나 될 수 있을런지, 참. 결혼하기만 해도, 아니, 여자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해도, 그거는 참 잘 된 일이지. 죄송합니다. 실험 불가능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 보십시오. 아무리 길거리에서 죄송한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도 아 죄송한데 저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잘가 안녕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현실인데 제가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이 먼저 다 떠나도 저는 진짜 이거는 영원히 고통 받습니다 구글에 양팡을 치면은 양팡에 대한 그 곁담 이미지부터 해가지고 진짜 쇄도합니다 쇄도해 그런 못난 이미지들이 제가 먼저 결혼을 못하겠죠 여러분들보다 나는 진짜로 나는 구글에 방송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구글에 양팡을 쳐봤어. 진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은 안 쳐봤거든요. 한번 쳐볼까, 요번에. 양팡. 양팡 치킨이 나오겠지? 보십시오. 이게 말입니까, 진짜로. 이 와중에. 보세요. 이거 이미지가 보면은. 이렇게나 많은 이미지들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으면 저는 진짜 글렀어요. 진짜 글렀습니다. 보세요. 이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 아니 이분은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니 이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이쁘네. 이런 또 이쁜 짤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뭐야. 이미 글렀어요, 저는. 이거는 소규영 씨 블로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더 늘어난 것 같긴 하다. 쫄기네.
양팡이다. 양팡이다. 여튼 그래. 그리고 봐라. 진짜 얼마 열심히. 진짜 기숙사 다닐 때도 이렇게 딱 진짜 얼마 열심히 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뭐 나의 양. 이거는 왜 올라와 있어? 이건 딱 봐도 소규영이네. 소규영이. 소규영이 가져갔네. 소규영이 버갔어. 네? 드라곤 누르라고요? 아니 진짜. 아니 백설공주 개웃긴. 백설공주 개웃기네 진짜. 백설공주 그거 패러디한 거. 어 이분은 뭐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야식 먹자고? 낙폭빵 하면 욕 존나 들어서 안 해. 내가 하면은 불날 것 같다고 계속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라 막 이러면서 하지마라 하지마라 이래가지고 안 해 아예. 칼질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하냐 이러면서. 나한테 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방제요? 방제 왜요? 잠시, 잠시. 방제 잠시, 잠시. 쉬어 가세요. 쉬어 가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됐어요? 양팡치킨 망했네. 전국에 3개만 남았네. 아, 그렇습니까? 양팡치킨에서 진짜 스폰 받고 싶었는데. 나한테 진짜 양팡치킨 이렇게 하면은 나 진짜 공짜로 배너 달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팡치킨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거 하면은. 인수하다고? 내가 그러면 돈 벌면 양팡치킨 우리 집 밑에다가 낼게. 어. 양팡치킨 우리 동네에 있어. 아, 진짜요? 한번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인수, 아, 인수가 아니라 내가 배워가지고 양팡치킨 열면 되지. 이래가지고. 양팡이 여는 양팡치킨. 저, 네, 이거 S7 핑크 블루썸이요. 원래 노트 7 살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약을 저는 예약하자마자 제가 예약하자마자 일주일 뒤에 폭발했다는 문 그게 뜬 거예요 기사가. 그래가지고 저 물어봤죠 그 언니한테. 그 점장 언니한테 부점장이한테 물어봤죠. 언니 대체 제 폰은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리래요. 한 달 기다렸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샀었죠. 제일 최근으로 나온 게 그래도 그나마 핑크 플러스덤이 제일 최근으로 나왔었으니까. 대소팡 어서 오고. 뭐가 섭섭해. 아 커플 폰이에요? 이 폰 쓰세요? 아닙니다. 나는 근데 처음에 삼성에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근데 이렇게 일단 처음에 삼성에서 그거 노트 7 폭발 그거 했다길래 나 그거 다 전략적인 계획인 줄 알았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폭발하게 진짜로. 어 나 진짜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어. 무시 안 해 업자야.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그냥 어 전략으로. 전략이긴 하지. 암살 전략이 아니고. 암살 전략이 아니고. 저는 아이폰 별로 못 쓸 것 같아요. 제 아이패드도 못 써가지고 잘 안 쓰거든요. 언니인데. 아니, 바지를. 그런 걸 입고 있는데. 뭐 하는데? 팩 어딨어? 무슨 팩? 팩 달라고? 언니도 도라이냐고요? 네.
유전자가 다 거기서 거기지. 나갔는데, 나갔는데. 언니 94년생, 94년생이요. 나는 이 저 언니 잠옷인데 나는 2년 뒤에 태어난 거고 거의 3년이죠, 3년이죠, 3년. 동생이랑 난 5살 차이 나지. 언니랑은 8살 차이 나고. 맞나? 7살 차이 나지, 동생이랑. 근데 내가 원래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언니랑 옛날에는 그냥 5살 차이 나온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학교 때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96이랑 같이 다니까. 근데 지금은 원래 언니랑 2살 차이 난다고 말하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빠른 년생 없어졌으니까 3살 차이 난다고 말해야 돼가지고, 다 헷갈려. 부모님이 아들을 원하셨나요? 네. 맞아요. 언니 원래 나 낳기 전에 이제 언니를 낳고 첫째 언니 낳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아들을 진짜 원했었거든. 가지고 아들을 가지길 원했는데 내가 딱 가져진 거야. 가지고 엄마 이러면서 패닉 이래가지고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 저를 낳았죠 어떻게든. 그리고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행히도 동생을 딱 가졌는데 진짜 이게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 동생이 딱 태어났어요. 엄변 네이버브 무섭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그 아들이 가지고 할머니가 딱 돌아가신 그 해 이제 동생이 딱 태어났죠. 돌아가고 나서 이제 바로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그랬었죠. 잠시만 나 봤어. 아니네. 한생 아니야. 할머니가 한생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이미 동생이 배 안에 가득히 이렇게 불러와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동생이 나온 건데. 할머니 쌀가자님께서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냄새 맡으세요. 냄새 맡으세요. 에휴,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나 너무 탈모처럼 보이는데 저 탈모 아니거든요. 냄새 맡으세요. 나 진짜 탈모인가? 아, 나 탈모 아닌데. 냄새 맡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어 다닌다고요? 네. 탈모 맞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원래 맨날 가는 미용실에 원장님이 나 이거 머리 맨날 봐주시는데 저 탈모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탈모 아니라고 하던데. 탈모는 아닌데 이게 여기가 이마예요. 여기가 이마고 M자 탈모인가 그러면? 근데 이거는 탈모가 아니고 머리가 많이 끊긴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이쪽을 잡았을 때 수치랑 이쪽을 잡았을 때 수치 달라요. 수지. 어떤 수지냐면 나의 양파님. 선다수 오빠. 헐 선다수 오빠가 20개 또 감사합니다. 헐 너무 감사합니다. 20개가 뭐죠? 20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 왜 말이 안 나오지? 나의 양파님. 이거 왜 안 나오지? 삼다수 오빠요? 모르는데요. 야 뭐래 M자 탈모. 우리 아빠가 M자 탈모다. 나의 귀여운 양파님. 헐 이 닭이도 귀여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자꾸 알아서 싸지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나의 양파님. 에? 알아서 싸진다고요? 아 짜증나.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저게 막 마음대로 싸져 돌풍선이? 나의 양파님. 알아서 싸진다.
아, 후원 실패했다고. 아, 그 연발했다. 양팡 누나, 결혼할 때 연하여도 상관없나요? 하시는데, 저는요? 헐. 곧 나의 귀여운 양팡님. 황다기 상도 귀용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지 마세요. 코로 숨 쉬는 거 신경 쓰냐? 뭔 소리예요? 나 요새 좀 이게 버릇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막 숨 쉬다가 컹컹 거리는 게 좀 많아졌다.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오늘 생일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 그만 씹어요. 안 씹었어요. 안 씹었어요. 저 몇 살까지 가능하냐면 한 10살? 10살? 띠동갑은 좀 아닌 것 같고 한 10살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내가 지금 20살로 쳤을 때 30살 괜찮죠. 밑으로 10살은 좀 아니지만 위로 10살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30살이 됐을 때 위로 40살은 좀 아닌 것 같고 딱 지금 나이에서 있었을 때 딱 10살, 30살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밑으로 10살은 좀 아닌 거고 네. 그건 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5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또 이게 좀 줄어들어야지. 그래서 그때는 한 8살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작아지고. 자, 보세요. 지금 20살일 때 10살까지가 괜찮잖아요. 그럼 21살일 때는 9살까지 괜찮고, 23살일 때는 8살까지가 괜찮고, 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결국엔 갑을 만나게 돼 있네요. 아니 이거 누가 하는 건데? 양팡 보려 했다가 이게 이거 이거 했다가 양팡 보려 이거 했다고 애한테 왜 애를 가만히 놔두지? 이 보팔름 아저씨. 아니에요? 달라고 춤춰줄게. 뭐 쳐드릴까요? 말씀해보십시오. 말씀해보십시오. 춤춰도 무슨 춤이요? 무슨 춤 쳐드릴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위글위글? 어디 칙칙폭폭 꺼지겠는데? 100개 선물해줍니다. 나의 양파님. 러시아 룰렛 쳐주세요. 네, 알겠어요. 내가 막, 나 다시 감기가 오는 것 같아.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왜요? 박진영 망치춘? 알겠습니다. 박진영 망치춘. 뭐야, 팬티만 입고 춤추는데? 뭐야, 씨. 야, 박진영 미쳤어. 진짜 팬티만 입고 춤추고 있는데, 지금. 저스틴 비버도 아니고, 지금. 저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소질 있는 것 같긴 하다고.
아우 산다서 봐. 오 나의 양파님. 또 쳐달라고? 양파 오늘 상콤하다. 또 사죠. 똑같은 거?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요?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그래 뭐요? 위로튀기요? 딴 거? 오늘 또 춤으로 달리나? 어, 들어오세요. 헤어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머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슈퍼소닉 써보니까 어때, 언니는? 전에 쓰던 것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엄청 가볍지? 스마트 노즐을 쓰면 뿌리에 볼륨도 세고 윤기도 나는 것 같지 않아? 컬이 되게 잘...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열어둬 알았어 뭐다 뭐다 이미 수식을 해두어 쇼 난 왜 이렇게 말 울썩해 알잖아 지루한 걸 조금 갇혀도 넌 괜찮아 다른 거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데 다른 거 오랑우타 아니에요 하지마, 하지마. 고 나의 양파님. 되게 감사합니다. 와, 이게 진짜 괜히 그게 아니다. 이거 진짜 잡다. 또 쳐줘. 이렇게 나한테 바란 게 많아?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뭐요? 오 나의 양파님. 3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방송하라고 하시지. Hey boy. Make the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blow up. Make the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blow up. You and the world, that is just stop, stop. Can't see, I cannot hear.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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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제발 제발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또 쳐줘 남자들은 탐탐탐 내 입술 냠냠냠 어디 가도 탕탕탕 등장은 짠짠짠 삐자 삐자 빵빵빵 Disco 팡팡팡 Hello bitches 지금 어디야 shopping free in Tokyo Wake up in my private jet Made out in Tokyo Slipping cards in Macau 내가 대자 knockout Stop blowing up my phone And won't you hit me up on Kakao Diamonds in my grill And I'm probably a new guy Skin tone to 2 carat gold I got in Dubai My boys won't hesitate to run up on your boy My boys won't hesitate to run up on your boy 엉덩이 빵빵빵 남자들은 탐탐탐 내 입술 냠냠냠 어디 가도 탕탕탕 등장은 짠짠짠 삐자 삐자 빵빵빵 Disco 팡팡팡 Hello bitches 나 춤 안 배웠네. 배울까 말까 했던 거지.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앙해자판 또 쳐줘. 112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러시안 룰렛 쳐주세요. 귀신 잡들리기 귀신 소환 이식 중. 오 나의 양파님 진짜 무섭다 디귿디귿 오 나의 양파님 부모님 들어오면 레알 꿀잼과 큐큐큐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판물. 방도 터져. 나 그냥 이거 한 개만 치고 갈게,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치고 갈게. 안 돼?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아. 내 방에 보일러 너무 빡빡 올려놔가지고. 괜찮잖아요? 네. 왜요? 안 돼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모자 잘 어울리고, 왜요? 아니,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내가 무슨 약속이 있어. 역시 탈모는 모자를 쓴다고요? 아니요, 근데 원래 탈모 걸렸을 때 모자 쓰면은 통풍이 안 돼가지고 더 머리 빠지는 거 아닌가? 아리가 뭔데? 누구 아리 닮았다는 거야? 누구 아리 닮았다는 거야? 이거요? 이거 제 가발 아니고 제 거예요. 아, 다쳤을라. 실팡이어서.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판님. 숨 쉬어. 뭐라는 거예요? 춤 춰줘.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춤 춰줘. 아, 진짜 개 얄밉게 말하는데, 진짜로. 내가 막 생각나는데, 이렇게 좋게 하지.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 못생겼는데?
누가 우가우가, 우가우가라고 하는 누구야, 지금. 우가우가라고 하는 누구야. 한 개 더.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앙춤 쳐줘. 어, 들어오세요. 헤어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머리를 하려.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앙춤 쳐줘. 오, 나의 양파님. 쟤는 계속 쏘노, 키읔, 키읔. 오, 나의 양파님.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오 나의 양파님. 수유정 같다. 오 나의 양파님. 와 꽃이라냐. 오 나의 양파님. 노사연 실화입니다.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너무 잘 추고 응도 쳐줘. 오 나의 양파님. 아이린 직캠 같다. 오 나의 양파님. 꿀잼가 빨리 눌러라 존나 웃기다. 아까 맨 처음에 100개 샀는데 지금 리액션 볼 순 없나요? 꺄 응도 쳐줘. 오 나의 양파님. 슬슬 아이디어 고갈될 때가 됐는데. 오 나의 양파님. 표정부터 와꾸시라냐. 오 나의 양파님. SM 이그 집는 뭐하냐 이런 얘 안 데려가고. 5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Blackpink in your area. Blackpink in your area. Being a bad girl, I know I am. And I'm so hot, I need a fan. I don't want a boy, I need a man. Click, clap, bada bing, bada boom. When the box time and more than nine, bada boom. Cause you asked her, you're the guy in the dome. When the number that they call, pick up, pang, pang, pang. Pang, pang, bada, bada, pang, pang, pang. She can now be a joke, better, da, da, da.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꺄 신나 당가올랐으니 충전하고 와야지 춤춰줘. 오, 나의 양파님. 그루브 지려버렸고요. 좋나 삐걱대네. 오, 나의 양파님. 언니 아까 멘트풍 100개 리액션 방탄소년단 아니쥬 해주세용 안 해주면 저환불 절차 밟을 거예요. 오, 나의 양파님. 이러고 몸살 나서 내일 쉰다.
고 나의 양파님. 적비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2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앙도 쳐져. 들어오세요. 헤어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머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슈퍼스타 이 가을이 완전 난리야. 사람들 쌓이는 남이야. 함께하는 매 순간이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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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Hey girl 영혼 같던 찰나 눈만 같은 순간 나를 그 순간 뚫고 가 눈의 이름 불러주면 나에게로 다가와 몰라 순간처럼 맞춰 Oh my 편하게 여기 앉아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 I don't care 멀리 멀리 돌아간대도 이렇게 너의 곁에 환한 남자가 돼줄 테니 내 말은 내 입술에 넣으면 들어와 나를 깨워 Time's wasting girl So don't wait too long 빛나는 것들을 만나 그 안에 진짜를 봐봐 2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너무 잘 쓰는 거 아니냐 또 처정. 2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또 출래.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들을 상대할 땐 말이지. 수사 종결요? 나의 양파님. 백두춘 정복으로 태국스타 노리는 것 같은데 수상하다. 2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반할 것 같아 음도 쳐줘. 이번 안무 포인트요? 2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응애.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 아, 12시 넘었잖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커피만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고생한 벽 타고 끝내자. 당신의 폰이 하늘을 날게 된다면 waste your time take go grand chase but you money go by these wheels of light take a trip to 나 이제 갈래. 너무 힘들다. 덕분에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